이번 인사권 말이야. 예. 양프로가 대검 가게 됐다. 미안하다. 해본다고 해봤는데. 아, 내만큼 조직에 충성하는 놈 있습니까? 없지. 아니 그럼 양프로 그 새끼가 내보다 실력이 뛰어납니까? 실력이야 네가 당연히 에이스지. 아 근데 양프로 그 새끼 장인이 청와대 라인이잖아. 중수부장이랑은 대학 선후배고. 그러니까 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뭐내 같은 뭐 거지 새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쩌겠냐. 걔도 대한민국은 실력보다 백이고 줄인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장피로만 잡아. 그럼 줄이고 빼기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어디 있어요? 저 갈팡질팡 하는데요. 그 숨만 먹고 아 진행비 다 떨어지고 뭐. 술로 처먹어도 뭐 비싼데 막 골라 처먹은. 얼마나 해먹었어? 1억? 10억? 무슨 말씀이신지. 미래자동차가 한결은행에서 3천억을 받아서 비자금 조성하고 그중에 300억이 장피로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어. 너는 그 비자금 관리하다가 한 10억쯤 빼돌렸고 그러다 걸려서 잘린 거고 그게 젖같아서 나 찾아온 거고. 그런데 나를 찾아왔으면은 비즈니스를 해야지. 어? 비즈니스를 해야지 왜 술만 까먹고. 나랑 지금 같이 검찰로 넘어갈래? 아니면 물건 넘기고 집으로 갈래? 잠시 화장실 좀 오줌이 마려서. 네, 다녀오셔야죠. 아이씨 떴네. 형님 오셨습니다. 물건은 없는데요. 어떡하죠? 완전히 죽 써서 개좋네. 오늘 이 시간 돌아온 못이 튀어나왔구만.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형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한번 복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먼저 까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아시죠?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이 빨개 새끼들 이거 너무 괘념치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고?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왔구만. 혹시 뭐 장이면 바쁜데 귀찮은 그런 건 아니고. 아유, 노는 게 귀찮음 추가해야죠. 문익석이가 넘기려던 건데 연장 꺼내자마자 바로 보내냈다. 아 그리고 나 한마디만 합시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것저것 그 비즈니스도 한두 개가 아닌데 언제까지 회장님 똥근육만 닦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조상부가 알아서 하시오. 내가 뭐 쌍팔년도 채용사도 아니고. 갑니다.
사장 사장 캐주기네. 다 똑같은 사장일게요. 사이즈가 다르잖아. 청소를 시키면 청소만 해주면 되지. 뭐 쓰레기를 음식하노요. 한겨레행사 3천억을 받아갖고 장필호한테 300억을 썼습니다.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도청했냐? 복사본 또 있어요. 이거 하나 써요. 여기요. 그거 말고 이거 써요. 우리 상구 씨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 형님, 세탁을 깨끗하게 한 겁니다. 위치 추적도 안 되고요. 문방 입장에서는 한두 푼 이익 보자고 뭐 저런 거물한테 붙은 건 아닐 테고, 장요원 입장에선 푼돈 몇 푼 받자고 구멍가게 만나주는 건 아닐 테고. 안상구라고 일개 주식에서 자라 얼마 전까지 회장 소리 듣던 자예요. 깡패라고? 예. 색깔 좋다. 근데 웬일이세요? 니나랑 영화 한편 하자. 장르는? 복수극으로 가자고 화끈하게. 누군데 그래요? 장피로 빠는 거예요. 성금 1억 마무리되면 2억. 성금 2억 마무리되면 1억? 예. 오게 말이. 근데 나 혼자 뛰는 건가? 원톱으로 되겠어. 누구예요? 박 사장이라고. 너 저기 너 모르네요. 언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원톱으로 알고 있어. 내가 뛰는 걸 모른다? 믿을 놈 어디 있어? 저기 파티는 잡혔고. 이번 주 토요일. 박 사장아, 시계 밥 줘야겠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주관님, 저 고기자인데요. 이강이가 술을 쏟았어. 아, 네. 예, 형님. 응. 싸우는 섭외했냐? 스케줄 확보했습니다. 내일 등산 끝나고 로얄 호텔로 이동한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한다,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서 먹나 좀. 아, 챔피언. 아이고. 아, 사우나 여기 다녀? 아, 예. 아, 의원님도 여기 다니세요? 아, 나 오래됐지. 아, 잠깐만. 예, 예. 여보세요. 안상구가 광주에 호텔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박 사장이 거길 맡아서 관리하던 놈이야. 그래? 흥분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내가 알아서. 아, 오케이. 아빠? 아, 야, 맥주 한잔 하자고. 아, 네, 오늘 제가. 네, 간다. 네, 간다. 아, 예. 왜 됐노? 여보세요. 예. 어? 야, 복사뼈 위를 그냥 잘라야 안 되는다. 제발. 안상구 어디서 만나? 뭐? 뭐 놀라고? 돈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 새끼가.
갈고리 하나 찾다고 손님한테 삥을 뜹니다. 네 뭔 일석이 알지? 내가 그 양반한테 좀... 사장님! 어찌가 이렇게 자빠졌는가? 술 겁나 드셨군만. 너 뭐냐? 형님. 형님. 예, 잡았습니다. 도망쳐댄다. 뭘 어쨌길래 놓쳐?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복수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는 정의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복수를 내가 도와주려 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같이 해볼래? 어? 그림 좋잖아. 아이고. 형이 대한민국 예전에 그런 달달한 곳이 남아있긴 한가? 그딴 거 갖고 놀라면 혼자 잘 갖고 놀아. 나는 관심 없으니까. 잘하네. 좋은 말로 하면 꼭 삑사리 타지. 아 그래요? 오케이 브라보 브라보. 소주 한 병 사오라게. 들어올 때 소주 한 병 사오시고. 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와요. 이슬로 사오라게 이슬로. 그래 싫어. 관계장님,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쉬하게. 화장실이네. 보험을 들었는데 복사본 없이 보험을 들었다. 이강희를 그 정도로 믿었다. 장필호 쪽에서도 지금 두는 시뻘겋게 찾고 있을 텐데 서울에서 좀 멀리 벗어나는 건. 야, 네 뭐 저 어디 뭐 시골에 뭐 처박혀 있을 데 없어? 장필호 잡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야 깡패야, 야, 우리 아들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장필호 지지율이 10%나 올랐어. 이대로 가다간 경선에서 승리는 물론이고 대통령도 문제 없겠지. 네 그 꼴 볼 수 있나? 나 이용해서 장필호 잡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럼 나 이용하라고. 아니면 너 평생 병신처럼 숨을 살아야 된다. 평생.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더만. 상구야, 차가우게 살아라. 하늘도 다 보고 있은 게. 이것이 문일석이한테 뺏은 원본이야. 이야. 근데 별장 동영상은 왜 필요했던 거야? 김정일이가 왜 핵무기를 개발했겠어? 비작은 파일이 지대공 미사일이면 동영상은 뭐야? 핵폭탄이지. 비작은 파일도 출처를 밝혀야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
좀 나보고 들어가라고? 물론 그 과정에서 구속은 불가피하겠지. 장피로 아니라 이강이라고. 미래자동차, 한결은행, 장피로.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한 거 이강이었다고. 그리고 이거. 네 손모가지 이렇게 만든 거 이강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던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데? 정의를 사랑... 정의의 편에 선 건달? 미래자동차 재무팀장이었던 문일석이한테서 받은 겁니다. 한결은행에서 3천억을 불법으로 받아갖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300억을 장피로 선거자금으로 건넨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황 의원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보복을 당했습니까?